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7천억 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1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1조 원은 원전 2기를 지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허인의 얘기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은 온 나라의 산과들, 심지어는 저수지까지 뒤덮었습니다. 이른바 그린 에너지. 말은 그럴듯 합니다만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 아주 떨어집니다. 대지의 풀과 나무의 그린은 자연광일 때 아주 편안함을 주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녹색은 인위적이라 주는 느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린 에코, 이런 말들은 말장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미국도 미친 정치인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가 총리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줄여서 미국에서는 AOC라고도 지칭하는데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29살의 나이로 최연소 하원의원에 당선된 여성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 모친과 뉴욕의 대표적 빈민가인 사우스 브롱스 출신의 부친 사이에서 태어나 바텐더로 일했던 코르테스는 있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도 극좌 페미니스트인 코르테스는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니며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을 구제해야 한다고 떠드는 정치인입니다. 코르테스는 최대 70%의 부유세를 걷자는 선거 공약을 내세울 정도로 사실상 공산주의자입니다. 베네수엘라식의 사회주의가 좋은지 마두로의 반기를 든 과이도를 지지하는 트럼프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 이민자들에게 입국 절차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르테스 같은 미국의 민주당이 내세우는 게 바로 그린 뉴 딜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해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 나간 주장을 하는가 하면 기존 빌딩을 모두 철거하고 친환경 건물로 바꾸자, 항공기로 인한 공해가 심하니 고속열차로 바꾸자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철도로 유라시아를 여행하자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미국 민주당이 내세우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윈드밀이 돌아가는 풍경을 보면 일견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람만으로 전기를 생산하니 진짜 친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2일 터닝 포인트 USA 서밋에서 이 풍력 발전을 맹공격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그린 뉴 딜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봤다. 풍력 발전의 윈드밀은 단가가 매우 비싸고 대부분이 중국제 아니면 독일제로 미국산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연기를 대기에 배출하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주에 비해 너무 좁다. 그리고 윈드밀이 있는 곳은 오염과 소음으로 사람이 살 수 없어 부동산 가치가 폭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윈드밀의 블레이드에 맞아 죽기도 한다면서 풍력 발전을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견해에 대해 반대파들은 왜 윈드밀과 싸우려 드느냐, 당신이 동키호테냐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비아냥은 전 세계적으로 좌파의 전유물입니다. 실제로 풍력 발전 설비의 고장과 사고는 업자들이 신고하는 것보다 10배나 많습니다. 바람에 못 이겨 설비 자체가 넘어지는 사고도 잦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윈드밀 부근을 날던 새가 블레이드에 부딪혀 죽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내구성이 떨어져 블레이드체 분해돼 파괴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고장은 과열로 인한 화재입니다.
터빈 유압 장치에 하이드롤릭 오일과 플라스틱 부품에 불이 붙기 쉬운데 풍력 발전을 하는 곳은 산소 밀도가 높아 순식간에 불꽃과 연기를 내뿜습니다. 또 윈드밀이 설치되는 곳은 대부분 산간 지역이고 바람이 많아 환경이 건조해 산불 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2019년 7월 워싱턴주에서 실제로 발생한 화재는 미국 내 풍력 발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그린 에코란 허상으로 포장된 사기극입니다. 효율도 극히 낮고 오히려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좌파 환경 카르텔의 해악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녹색은 자연광 아래 풀빛만 아름다울 뿐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은 이렇게 글로벌 규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